진도에 가면 노래자랑은 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진도에서도 소포 마을은 소리꾼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난해에는 새로운 명물이 터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물 건너왔다는 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바나나. 새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법 튼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바나나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원래 아열대 작목입니다만은 진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기후가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아열대 작목으로 바나나를 선택해서 바나나가 진도 기후에 맞기 때문에 바나나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바나나는 심은 지 1년 만에 수확하는데요. 지난해 심었으니 바로 이것이 낯선 땅에서 맺은 첫 번째 작품입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선생님, 뭐 한 거? 아이고, 조금 오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보라도 안 나오시고 오셨어? 아, 오랜만에 또 저 바나나 보고 잡은 사람 많네. 뭐 해야 될까? 예, 우선 그 수박 좀 달라니까. 아, 여기 그래. 삽으로 여기 밑에 그 저, 여기 저, 그 잘 자른 새끼들 좀 이렇게 좀 끊어볼죠. 현지 씨와 60년째 마을에서 형 동생하며 지내는 김종민 이장이 삽을 들어 손을 보탭니다. 아따, 이것도 일이네. 이게 흡화가 잘하면 이 바나나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빼먹어. 야가 빼서 먹게. 예. 그러면 어째 이놈은 안 자르고 이놈은 하나 킨가? 이 지금 바나나 수확을 끝나버리면 이 나무 바나나 나무를 펴버리니까 이 내년도에 키우는 이 대목입니다. 1년 후 바나나가 열릴 줄기만 남기고 방해가 되는 흡화들은 과감히 제거. 끝까지 손이 참 많이 가는 녀석입니다. 고맙네. 예예. 아따, 이거 할 일이 무장이 많아구만. 예, 보기보다는 일이 많은 일입니다. 형님. 어이. 이 바나나 먹었죠? 어깨는 좀 약간 틀리게 생겼구만. 예. 다른 뼈나 보다. 끝 자체가 이렇게 뼈 쪼간 끝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이면서도 이 속 자체는 그 우리가 찰옥수수하듯이 이 찰진 그 바나나입니다. 형님 오셨는데 마치 여기 바나나나 이거는 무슨 아 그러든가 이놈 하나 맛이라도 좀 한번 봐보세요. 그러세요, 맛이나 예. 보세요. 이놈 한번 맛 한번 봐보셔. 그래도 마치 또 형님 오셨다고 이렇게 또 하나 또 이분 놈이나 있네. 아따, 맛있게 생겼네. 농부의 새로운 도전, 맛은 어떨까요? 자, 내가 먼저 맛을 보고. 맛있네요. 잘 익어서 맛있어. 역시 진짜. 아니, 여기 바나나 부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죠. 겸사겸사 현지 씨를 찾아온 목적은 또 있었습니다. 쌀을 도정하는 데 함께 가기 위해서죠. 쌀은 어디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두 텀배 갖다 놨어. 아, 이거 지금 갖다 놓고 지금 공장인 쌀이십니까? 도정하려고 왔다 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검정쌀을 재배한 소포마을. 김종민 이장도 가족이 먹을 만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장님, 나라 진짜 농사 잘 지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런데 뭔 일이기에 동생까지 함께 온 걸까요? 내일 듣지 한다는데 여러분 뛰어갖고 내일 쇼크하고 그래야지. 내일 마을 잔치가 열린답니다. 부녀회도 분주합니다. 진도 사람 아니랄까 봐 잠깐 사이에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왔구나, 봄이 왔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 동무들아 모두 나와 꽃 꺾어 손에 들고.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계절 사이사이 새로운 계절이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다. 참 좋다. 보들보들하게 요놈 쑥에다가 도다리 구가고 깨져갖고
속 풀어지게 후루루루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만은. 속이 익혀도 좋을까 보들보들하니. 쑥이는 뜯어갖고 쑥버무리 한번 발발발발 떨고 노래가 지금 내렸다. 어떻게 맛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잔치하는데 쑥버무리에서 모두 손님들 드릴라오라. 아. 올라올 때 노래는 왜 같이 부르세요? 여기 잔둥 올라오면 힘든게 엄시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봄도 기고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 처음 노래 부르셨잖아요. 예. 노래 제일 잘 부르시나 봐요. 예, 잘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뭐 진도 사람들이 그만치 노래 못 하겠어. 진도는 강아지도 노래 한다. 강아지가 노래를 해요? 강아지, 진도 개는 개도 노래를 해. 그런데 그 노래 그거 못 하고 시키기만 하면 다 해. 아리랑 불러.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는 아이고 뻗쳐 가시고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따라라 따라라 나만 졸졸 따라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유난히 긴 소포마을의 하루,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엔 악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몇몇은 장비를 챙깁니다. 그런데 무대도 장비도 농촌에 있을 법한 것들이 아닌데요. 이봐, 야 이건 또 이상하네. 이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다. 아니 세 번은 이렇게 북을 들고 계세요. 예, 붙이려고요. 붙이려고 북이 좋아했어요. 아, 북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북을 치면 빵 행복해요. 빵 때리고 들려요. 들려서 받았을 때. 예, 여기 미운 사람 여기다 놔두고. 선생님이 가면 쓰고 계세요. 아 나는 이것이 거시기요 거시기요 그래갖고 남들이 알면 안 되는겨. 거시기가 뭐예요? 어 조리 들고 옛날에 그 저 거시 밥 발라면 조리 하고 하는 거지 쌀 걸르는 거 그것이요 나가. 아니,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모장기요. 그거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추울게 추워 추워서.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몰라. 나 학교를 안 다녀서 몰라. 예, 내일 마을 잔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 악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걸국 농악 오늘 이제 시연을 하는 날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겨나세. 짤구닥 짤구닥 짤구. 소포 마을에는 배틀 노래를 비롯해서 많은 민요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거지 행세를 하며 적의 동태를 파악한 내용이 담긴 걸군 농악은 마을의 자랑. 주민들은 이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보존회도 만들고 잔치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올 봄 3년 만에 징을 들고 대면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간의 갑갑함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 있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 다 쏠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상호자리는 다 변이고. 그렇죠? 이 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자 이번에 다시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에서 이체를 칠게요. 보존회 회장인 현지 씨도 오랜만이라서 예전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그저 몸에 밸 정도로 연습하는 수밖에요. 다음 날.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장님은 천하태평, 아직 집에서 꽃손질 중입니다.
얼른 오세요. 이장님. 예. 꽃을 제일 이쁘게 피었어요. 아니 꽃을 보니까 진짜 봄이 오기는 왔는가 봐요. 이 명작꽃이 이쁘잖아요. 명작꽃이에요? 예. 사실 아침부터 정성 들여 화초를 가꾼 건 무대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더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예. 의자만 갈아입었더라고요. 그 사이 주민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아침부터 바빴던 김종민 이장도 몸과 마음을 챙깁니다. 원래는 이런 걸 벗고 입는데 추우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떠니까 벌써 이제 옷 입을 때부터 뭐 농악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마음가짐이 가슴이 막 빵 터지는 기분? 예, 네, 그 정도로 막 활기차고 좋아요. 소포로 시집 잘 왔어요. 네. 너무 좋은 동네고, 예, 네, 좋아요. 딴 동네 있을 때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없었죠. 도해지 살다가 귀촌했는데 여기 소포가 원 이제 남편의 고향이고 해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도 제가 더 많이 호응을 해요. 그 조끼를 안 입었어, 이장님. 왜? 조끼 입어야지. 이 조끼를 안 입어. 아이고, 원이 오셨어요? 아이고, 급하구만. 이렇게 뛰고 나서 조끼 입어. 난 급해, 이장님. 조끼 입어라. 내 거 냈어? 왜 내가 조끼도 안 입고. 어머니, 아니 그 조끼도 안 입고 이렇게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조끼를 입고 입어야지. 뭐 정신이 오늘 아주 어떻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마을 잔치. 다른 지역 어린이들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잔치에 떡이 빠질 수 없죠. 왔다 이쁘다. 완매 이쁜 거 내 가방 이만 대봐. 응 이만 대봐. 조금 묻혀야 돼. 이제 그만하고 떡 배치 그만하고 여기다. 아 재밌어요. 떡 썰어 보니까 어때요? 아 고무차를 자르는 것 같아요. 고무차를 한국 김치죠. 와 쭉쭉 늘어나게. 와 한국 경치즈 야 맛있대. 이러고 있다가요 제 얼굴이 끝났다. 끝났다 입에 물고 하면 입에 물고. 아유 내가 쭉. 그렇지 그렇지. 어 치즈보다 좋아. 떡 광고한다. 이젠 정말 무대로 나갈 시간입니다. 하비. 공연이 시작되자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나고 상모도 흥을 돋웁니다. 돌이켜보면 소포마을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고달픈 순간마다 아리랑을 주문처럼 불렀죠. 앞으로도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신명나는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아유, 마음이 즐겁죠. 말없이 즐겁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을이 더 훨씬 더 활력 있는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음 달은 또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예, 마을 전체가 풍성하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공연이 또 끝나면 아무래도 흐뭇하고 또 기쁘고 아 오늘 공연은 대만족이죠. 대만족입니다. 흥겨운 아리랑이 활기차게 봄을 깨우는 곳, 신나는 가락에 맞춰 사는 삶의 고수들이 있는 곳, 이곳은 소포마을입니다.